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8월 둘째 주 토요일, 8월 12일 토요 경마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가 끝났고 이제 토요 경마입니다. 오늘 금요 경마 적중이 뭐 그런대로 6개 완짱 완짱 잘 찍어 먹었는데요. 예, 일단 1경주부터 짭짤한 적중이 나왔죠. 예, 1번 신황후를 놓고 뭐 여섯 일곱 구멍이 뚫렸는데 싹 꺾고 세 방으로 때렸죠. 1번, 3번 돈포따리 마명도 좋았어요. 1번, 3번 9.1배. 아, 바로 다음 2경주가 제주야 입급 승부였는데 10번 1번으로 때려놨죠. 8번 소풍이 대가리가 맞느냐. 어제 제가 이 방송에서 불안한 인기마다 역시 부러졌죠. 그 10번 역대불패 놓고 1번 대륙태자 10번 1번 그냥 땡땡 굳어서 한 방짜리 들어오는데 야 박성광이 7번 라인강이 느닷없이 날라 들어오면서 우리 막권을 또 2, 3착으로 깼어요. 조금 아쉬움이 좀 남았고요. 제주 4경주에 2번, 9번 덤장파워 무림태자 6.1배짜리 짭짤한 준배당이었죠. 9번 무림태자하고 10번 소록이가 최저배당 갔는데 쌍승식은 15배가 넘었고요. 자, 아무튼 2번, 9번 주력 한 방으로 갖다 꽂아 먹었고요. 제주 6 경주에 또38 광땡이었죠. 3번 꿈얼음에 8번 돼지스타, 3번 8번 8.5배짜리가 또 완짱으로 갖다 꽂았습니다. 부산으로 넘어가서 부산 4경주 요게 승부처였으면 무조건 상한가 한방 날라간 건데요. 일반 경주였기 때문에 10번 아침의 희망에 11번 닥터 레오였죠. 10번, 11번 최은경이 멋지게 날라왔어요. 끝에 15.1배짜리 완짱, 거기에 2번 마더 원, 삼복삼쌍 25.4배, 삼쌍은 90.8배가 나왔습니다. 짭짤하게 한 구라 때려냈죠. 바로 다음 부산 5경주 역시도 6번 윈드 위너의 2번 아르크 트루스 13.2배짜리 짭짤한 준배당으로 왔고요. 제주 9경주였습니다. 바로 뒷경주 3번 자유날개 10번 아라우뜸 3번 10번 완짱 8.1배짜리 완짱에 7번 백호번개 3쌍승 44.0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대로 완짱 완짱 잘 찍어 먹었는데 오늘 좀 아쉬움이 남은 게 이놈의 승부처에서 적중이 나와야 되는데 야, 이게 승부처에서 적중이 안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오늘 적중 나왔던 경주들이 다 승부처였으면 제가 여러분들께 자랑질을 해도 되는 적중이었는데 승부처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랑도 못 하겠고 그냥 그런 적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토요 경마인데요. 금요일 아쉬운 거 토요일 날 승부처 더더욱 신중하게 좀 잡아놨는데요. 일단 승부처를 공지를 하겠습니다. 과천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3, 4, 6, 9, 10. 제주는 2경주, 5경주, 7경주.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4경주, 6경주, 10경주. 제주 경마는 5경주와 7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회원님들, 신한은행 계좌를 쓰다가, 이제 금주부터 이 새마을금고 계좌를 씁니다.
뭐 예전에 계속 뭐 이게 정액 월정 회원들은 이걸로 받았었는데요. 똑같은 계좌입니다.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바뀐 거 여러분들께 꼭 메모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이 계좌를 이미 쓰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신한은행 하진영 계좌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로 바뀌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철은 이게 좀 늦었는데요. 우리 ARS 요금이 상당히 비싸죠. 한 통화 들으면 한 5천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몇몇 예상가들이 이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늦게 합류를 했습니다. 이 ARS 요금은 왜 종일제가 없느냐? 우리 회원님들이 많이 또 문의도 주셨고, 그래서 전경주 하루 전경주 4만 원 입금을 하시면 일경주부터 끝날 때까지 ARS를 060으로 듣는 게 아니고 ARS 번호 나오고 있죠? 031-687-0394. 일로 접속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은 아래 새마을금고 계좌에다가 역시 입금을 하시고 하루 4만 원입니다. 입금을 하시고 조철의 핸드폰에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ARS 신청이다.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RS 종일제 하루 4만 원. 이것도 많이 이용들 부탁드리고요.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을 드리면서 2023년 8월 12일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 과천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오늘 첫 번째 달러 박스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달러 박스 경주가 상당히 많은데요. 뭐 경마라는 게 그렇습니다. 대길이 무서우면 또 경마를 하지 말아야 되고요. 오늘 마지막 부산 경주도 아쉽게 2, 3착인가요? 뭐 그런 게 경마인데 그래야 또 배당이 나오고 걸리는 거죠. 자, 요번 경주 인기 대가리가 6번 마 태평 파이터라는 마필입니다. 의지는 뭐 만땅이죠. 10조 정호익 마방에서 장철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데뷔전에서 박태정 기수가 열심히 몰아가지고 앞에 붙여가지고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자, 부담 중량은 좋아요. 52.5kg. 장추열이. 자, 이게 선행마인데 경주거리가 1200으로 늘었습니다. 1200m로 늘었고요. 또 하나는 이 앞에 가는 거 싸울 놈들이 4번마 뱀프라는 마필이 조자로 기수. 앞방에서 조져도 되는 마필이고요. 조인건이의 5번마 황후강자. 거기에 7번마 뉴포인트도 발주만 제대로 나오면 앞에 빨리 감아 챌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9번마 누리태양 역시도 앞선 능력이 좀 있는 놈입니다. 자, 이래저래 6번마 태평파이터가 마면 그대로 태평하게 선행을 받으면 되는데 경합을 펼치게 되면 조금 위험한 지경에 이를 것 같다. 선행 경합을 했고요. 할 경우가 있고요. 경주거리가 1000m에서 1200으로 늘었어요. 여러 가지로 인기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불안한 구석이 없질 않다. 그래서 자, 요번 경주는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달러박스. 제가 달러박스 놓는 이유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자,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예측권 10장. 자, 6번마 태평파이터가 왜 불안한 인기일인가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6번 태평파이터를 직선에서 때려잡으러 갈 요놈.
훈련시 모습도 상당히 좋아졌고요. 컨디션이 상당히 올라온 모습입니다. 직전 경주 대비. 발걸음이 사뿐사뿐해요. 보니까. 자, 요거 달러박스. 첫 번째 승부처. 6번 태평파이터. 뭐 한 방으로 붙일 수 있는 마번이 6번마 태평파이터죠. 일단 한 방 조지고 태평파이터가 부러지면 나올 수 있는 배당까지 챙겨가면서 자 오늘 3경주가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입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시원하게 첫 경주 첫 승부 적중으로 한번 가자고요. 자, 3경주였고요. 다 연타로 4경주입니다. 4경주. 국산 5군 17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야, 이거 완전히 국산 5군 똥말들 헤쳐모여. 똥말들 헤쳐모여. 어쩜 이렇게 변마들만 갖다가 또 잘 모아놨는지. 하지만 아무리 변마들이라도 1등, 2등은 나온다. 그죠? 자, 이번 4경주의 인기 대가리는 앞에 갈 수 있는 조건으로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 5번마 카미노라는 마필입니다. 5번마 카미노. 성범이가 뭐 열심히 갖다 조직인 조질 건데요. 직전 경주 인기 바닥이었어요. 3착으로 버텼죠. 인기 대가리일 때 선행 이빠이 가서도 죽었습니다. 그 정경주, 육군 정경주에서 기습 선행 나가서 버텼었는데 계속 팔리다가 직전 경주는 안 팔렸어요. 안 팔리니까 또 버틸 뻔했죠. 직전 경주가 저는 최선으로 보인다. 직전 경주가 최선으로 보인다. 똥말들 경주기 때문에 얘가 팔릴 수밖에 없는데요. 또 1700 경주거리 경험도 있고 성적도 또 괜찮고요. 1700에서는 아무리 똥말들 편상이라도 거기다가 또 출주 공백도 있습니다. 6월 17일, 7월 17일, 8월 17일 한 두 달 가까이 되는 출주 공백도 좀 있고 자 앞에 가는 말 자, 이 바로 6번마 디자이어 트윈이라는 마필이 얘가 또 빨라요. 박현우 기수. 만약에 이 6번이 꾹 잡아주면 5번 카미노가 조금 더 편한 전개를 가겠지만은 디자이어 트윈이 갖다 비비면 5번마 카미노도 길 잃은 철새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4경주가 오늘 두 번째 승부처이자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똥말들 경주에 딱 조철의 눈가를 사로잡는 아나짜리가 한 놈이 나왔습니다. 요게 6군에서 5군 올라올 때 상당히 마방에서 기대치를 갖고 있었는데, 아, 5군에 올라와서 쭉 별 볼 일 없는 모습만 보여왔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편성을 만나기도 좀 힘든 것 같아요. 예전 능력을 좀 보이면 여기서 쌍승식 머리까지 가능한 마필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직전 경주에 힌트를 드리면 방구를 한번 꼈다. 직전에 방구 꼈다가 뭔지 아시죠? 직전에 조금 보여줬어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만 하신 분들은 자 이번 4경주 첫 번째 메인 아 조철이가 어떤 놈을 노리는구나 통밥이 가실 겁니다. 과감하게 그 놈을 대가리로 놓고요. 뭐 5번마 카미노도 있지만 5번마 카미노도 있지만 뭐 4번마 원더풀 조이도 있고요. 거기에 또 뭐 있습니까? 6번마 디자이어 트윈도 앞에 가죠. 뭐 구멍수도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만 안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인기 1위, 인기 2위, 인기 3위예요.
1, 2, 3위가 다 대가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달러박스 당연히 배당이 나오겠죠? 요놈을 놓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상하간방 시원하게 갈 테니까요. 조철의 달러박스 잘 챙겨가셔가지고 현장에서 상한간방 시원하게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였고요. 자, 두 번째 메인 승부가 6경주입니다. 과천 6경주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 혼전입니다.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야, 요번 육경주는요, 두 말 할 거 없이 딱 한 마리 여러분들께 노리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육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인데요. 두 번째 메인. 자, 상한간방 때리러 들어갑니다. 이거 상한간방 지져야죠. 일반 경주도 적중이 중요하지만 이런 메인 승부 이런 거 A급 승부 여기서 때려드려야 여러분들이 돈이 되는데 자 일단 뭐 9번 마 퍼스트 유저라는 마필이 근소하게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현장에서 아마 배당판이 붕 떠 있을 거예요. 자 이번 경주는요 조철이 조교를 전문으로 하는 예상가는 아니죠. 하지만 조교를 동영상으로 훈련 모습을 누구보다 열심히 보는 사람이 또 조철입니다. 거기에 아무리 조교를 잘 봐도 직접 말을 타본 사람이 보는 눈은 분명히 다르다. 직접 말을 탄다. 직접 말을 타는 예상가이기 때문에 새벽 조교 시 조금만 변화가 와도 조철의 눈깔에 딱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요. 아 제가 그래서 얘가 과연 얼마나 팔리나 하고 좀 기대가 좀 됐었는데 아 백파는 아니지만 그래도 배당이 기가 막히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메인입니다. 자, 예측권 20장 상한가. 조교시 모습이 워낙 좋아졌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조철은 조교 좋아졌다고 추천하는 경주가 1년에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조교 동영상을 보다가 얘는 어떤 편성에 가도 그냥 왔다. 딱 눈가리에 갖다 꽂힌 놈이 있습니다. 자, 그 놈을 대가리로 놓고 중요한 거는 얘는 무조건 배당이 나오는 대가리이기 때문에 얘가 무조건 왔기 때문에 우린 이거는 적중이에요. 뭐 그렇다고 구멍수 막 쫙 피어나가고 그런 예상도 아니잖아요. 만화의 세 방, 네 방. 자, 이런 거는요. 달러박스 얘 놓고 네 방까지 가도 어떤 거에 걸려도 충분히 한구라가 가능하다. 9번 퍼스트 유저 같은 게 대가리가 팔리기 때문에 뭐 물론 9번 퍼스트 유저도 데리고 가겠습니다만은 자, 뭐 다른 마필들 배당 걸림은 그냥 중배당입니다. 조철의 눈깔을 믿고 조교시 확연한 변화를 보였던 한 놈 조철이 눈깔에 딱 찍혔다. 저는 두 번째 메인 승부 6경주였고요. 벤츠 한 대 상한가 동패 한번 갑시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후반부 9경주와 10경주가 남았는데요. 자 후반부 9경주입니다. 오늘 전부 달러박스인데요. 자 3등급 국산 3군 1400 핸디캡 레이팅 65점 혼전입니다. 이것도 자 인기 대가리 팔리는 마필이 9번마 라온 아메리칸인데 얘는요 직전에
송재철이가 기가 막히게 탔습니다. 전정경주도 그렇고 그 정경주 추범현이도 그렇고 이마필은 전부 정계가 최적 정계였다. 뭐 정계가 꼬이고 외곽 돌고 막 안쪽에 고로시당하고 이래본 적이 없어요. 전부 최적이야. 그런데 직전에도 외곽 게이트였지만 이번에도 또 최외곽인데 직전에 잘 타고 3착입니다. 잘 타고 3착이에요. 자, 또다시 송재철인데 왔다. 송재철이 인기 1위. 여러분들 이거 소리만 들어도 짜증나시죠? 송재철이 인기 1위 팔린다. 거기다가 직전경주 최선이었다. 직전경주 최선이다. 저는 이 마필을 뒤로 돌려놓고요. 최근 만났던 상대들 중에 최근 만났던 상대들 중에 가장 약한 편성을 만난 놈 하나를 골라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네 번째 승부처는요. 예측권 10장. 자, 9번 라온 아메리칸이 대가리로 팔리지만 약한 편성 만난 요놈 배당도 좋고요. 기승기수도 마음에 들고 문짝도 게이트 번호도 잘 받았어요. 야, 요거 한방 때립시다. 9번 라온 아메리카는 뒤로 좀 돌려놓고 아나짜리에다 요것도 배당을 한번 노리는 자 9번 라온 아메리칸이 충분히 부러질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구경주 달러박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과천 마지막 10경주죠. 자 2등급 1900 핸디캡 레이팅 80점이고요. 역시나 달러박스입니다. 자 오늘 승부처가 전부 달러박스죠. 그만큼 혼전, 접전 이런 경주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는 제가 달러박스를 여러분들께 한 마리 좀 오픈을 해드리고 가려고 일부러 달러박스를 올려놨습니다. 자 바로 7번마 옐로우 캣인데요. 무엇보다도 이놈은 부담 중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직전 대비 이분이 김태희 기수 안장인데요. 직전에 김태희 기수가 이거는 태희 자가용이죠. 얘는 3군에서도 김태희하고 입상을 했었습니다. 비록 2차 승군으로 올라왔지만 덕분에 부담 중량이 여기선 이유 없이 높았는데 KNN배 나가가지고 이 센 놈들 틈에서 4착을 떡하니 차지했습니다. 대가리죠. 이 정도 편성이면. 거기에 5kg 감량까지 있다. 5kg 감량까지 있다. 7번마 옐로우 캣. 인디밴드 자마예요. 혈통도 좋고요. 자, 김태희를 믿고 공략을 하는 경주다. 마지막 메인 승부는요. 제가 대가리를 달러박스를 공개를 하고 자 1900m 경주 거리인데요. 김태희 기수 멋지게 선입전개로 날라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33조 서인석 마방 아주 흉악한 마방이죠. 전개도 유리하고 이번에 전개 풀어가기도 유리하고 부담 중량 좋고 경주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훈련도 좋고 이거 빼먹을 뻔했네요. 훈련도 좋고 자 7번 옐로우 캣을 놓고 마지막 메인 승부 10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마무리 20장 뭐다? 7번 옐로우 캣을 대가리로 놓고 막거나 압축해서 마지막 휘날레 멋지게 한번 정리할 테니까 달러박스 공개를 했습니다. 7번마 옐로우 캣. 자, 요놈을 쌍복 대가리 놓고 마지막 메인 멋지게 한 방에다 갖다 붙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지막 10경주까지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경주까지 과천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제주경마가 2경주, 5경주, 7경주입니다. 오늘 제주경마는 그럭저럭 뭐 밥벌이 다 해갖고 왔는데요. 오늘 토요일 경마도 역시나 밥벌이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자, 제주 2, 5, 7경주고요.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입금 계좌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새마을금고 바뀐 번호. 자, 메모들 꼭 하시고요. 뭐 가격은 똑같고 연락처도 조절 핸드폰 똑같습니다. 하나 더 여러분들께 홍보하는 내용이죠. 하루 종일 전경주 ARS 음성 듣는 거 하루 전경주 4만원입니다. 음성 ARS 무통장 4만원을 입금하시면 조철의 핸드폰에 ARS 신청하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에. 그러면 요 안에 있는 ARS 번호 있죠? 031-687-0394 이쪽으로 접속을 하시면 전경주 청취를 하실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제주 간단하게 브리핑하고 내일 찍어 먹어야죠. 자, 과천경마는 달러박스 경주들이 많았는데 제주경마는 찍어 먹기로 좀 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승부처 2경주인데요.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40점까지다. 이 7번마 삼다재건입니다. 7번마 삼다재건. 총 4회 전적 동안 3착 1번, 2착 2번, 우승 1번. 성적 괜찮죠? 직전 경주는 김준호 기수가 삑사리를 좀 냈는데 인기 대끼리 팔리고 인기 바닥자리한테 뺏겼죠? 선행 가서 잡혔는데. 자, 부담 중량이 더 늘었어요.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애들은 자빠이 때리고 있을 시간 없어요. 7번마 삼다재건 선행 가가지고 이번에는 야물기 한 바퀴 버틸 수 있겠다. 선행 출하이로 뭐 60km 달고 얼레벌레 쫓아가다가는 뒤에서 또 슬그머니 꽁무니 뺄 수도 있겠고 선행으로 조지고 나가야 됩니다. 뭐 안쪽에 2번 솔찬이나 3번 수라왕 정도가 보이는데 얘가 원캉 빠르죠. 7번마 삼다재건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간단하게 두 방 정도로 압축을 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7번 삼다재건을 놓고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요거는 예측권 10장 딱 걸렸죠. 7대가리 놓고 딱 때리고 받치기 두 방이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큰 배당은 아니지만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요.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자, 7 놓고 3다재건 놓고 두 방 간단하게 찍어먹기 승부 뭐 깔끔하게 그냥 찍어먹기로 적중으로 달려가면 여러분들도 가장 기분 좋죠. 덜레덜레 구멍수 안 많고 찍어먹기 두 방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가 제주 5경주하고
5경주하고 7경주입니다. 네, 제주마 4등급 1110m 핸디캡으로 열리는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5경주. 딴 말이 뭐가 필요 없죠. 직전 경주에 잡바이 했던 요놈을 놓고 때린다. 직전 경주 잡바이. 제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공부를 또 이 오경주를 많이 했는데, 자, 인기 대가리가 지금 뭡니까? 으뜸 영웅이 팔리죠? 박재희 기수. 뭐 좋습니다. 하지만, 자, 요거 오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은요, 이 9번 으뜸 영웅을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다. 요놈까지 이겨먹으려고 칼 갈고 준비해놓은 아나짜리가 한 놈이 숨어있다. 역상복까지 노리면서 현장에서 별 이상 없으면 그대로 역상복으로 한방 조지겠습니다. 9번마 으뜸 영웅도 기본 가닥지가 있는 놈이지만 부담 중량도 좀 올라갔고요. 으뜸 영웅 56.5 2kg 올라갔는데 코스도 외곽으로 다시 밀려있고 얘도 충분히 이길 수가 있겠다. 자, 쌍복식 뒤집어서 역상복으로 노리는 오늘 첫 번째 제주, 첫 번째 메인승부 5경주. 자, 요것도 뭐 그렇게 큰 배당은 아니지만 예측권 20장 한번 때릴 수 있을 만큼 짭짤한 배당이 나오는 경주이기 때문에 5경주 메인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메인, 예, 제주 7경주입니다. 자, 1등급입니다. 오랜만에. 예, 제주마 1등급 1200m 핸디캡 레이팅 120점까지. 중하위권이죠. 뭐 1등급이라도 말이 1등급이지. 예, 1등급 중에서는 좀 핫바리들 경주인데 덕분에 9번마 삼다 황제라는 대가리 마필이 서 있습니다. 직전 경주 시안 갔다 와서 주행 심사를 아주 예사롭지 않게 봤더니 그대로 갔다 꽂아버렸습니다. 9번마 삼다 황제. 뭐 3.5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박성광이가 외곽 선입 차분하게 뭐 안쪽에 3번 미래군주나 5번 당대가문 같은 거 앞에 가는 놈들 보내놓고 뭐 한 외곽 2, 3반매에서 이렇게 압박하면서 돌아갈 것 같아요. 죽으면 얘네들이 죽었지 얘는 안 죽는다. 9번마 삼다 황제를 놓고 마지막 요거는 딱 걸린 것 같습니다. 조철이 좋아하는 찍어먹기.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자,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방 때리러 가자. 요번 경주는 9번 삼다 황제를 놓고 압축을 잘 해가지고 찍어먹긴데요. 주력 한방 때릴 놈이 아나짜리가 딱 걸려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다가 상한가 한방을 조지는 그런 경주입니다. 뭐 군은 왔기 때문에 요놈만 차질 없이 조철이 노리는 대로 갖다 붙여주면 큰 배당은 아니지만 충분히 찍어먹기 메인 승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한가 때릴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제주 7경주 메인까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월 12일 토요일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 모두 마치고요. 아무튼 오늘 금요일 경마 적중이 그런대로 완짝완짝 나왔는데 아직도 아쉬워요. 승부처에서 그렇게 안 맞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 토요일 승부처는요, 여러분들께 무조건 승부처는 적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번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회원님들 입금 계좌번호가 바뀌었습니다. 메모하시고 그다음에 ARS 종일 하루 종일 ARS 듣는 거 전경주 40,000원입니다. 입금 후에 조철의 핸드폰에 문자 주시면 ARS 등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ARS 번호 일반 번호죠. 031-687-0394 일로 접속을 하시면 암호가 다 풀려갖고 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하시고 조철의 핸드폰에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현장 예상, 토요 예상 멋지게 한번 날라보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